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도 상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스타트업입니다. 네. 정말 스피커와 빈병을 활용해서 정말 그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든 스타트업인데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오늘은 제품이 시장을 얼마나 혁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얼마나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또 톡톡 튀는 감성으로 세계 시장을 열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이디언의 이현택 대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보니까 한 지난 2년간 상당히 큰 또 발전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또 세계 시장도 개척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디언 어떤 회사입니까? 이디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제품을 만들어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첫 번째 제품으로 이제 빈병을 활용해서 소리가 증폭되는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뭔가 블루투스 스피커 그러면은 레드오션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네. 거의 다 빈병을 융합한 아이디어. 이게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좀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네.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의 이제 음질이고요. 병에 꽂게 되면은 이만한 스피커의 음질로 이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스피커, 큰 스피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작은 음료수 병에도 꽂게 되면은 또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제 병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그 특성상 고음이 많은 음악과 저음이 많은 음악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자가 직접 병을 선택해서 맞는 음악을 자기가 커스텀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일반 작은 스피커로 듣다가 큰 스피커로 갑자기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여러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는데 여러 아이디어들을 이제 아이디어 컨셉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찾던 도중에 이제 스피커를 디자인해야겠다 하고 스피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고가의 스피커들을 제가 분해를 해봤는데 뒤에 이제 그 울림통만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스피커의 원리가 이제 그 저음 영역대를 제공을 하게 되려면 이제 많은 음역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큰 울림통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원리를 알았고 그런 뜯은 모듈들을 이제 빈병에 울려봤는데 훌륭한 울림통 역할을 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잠깐 앞에서 전 대표님이 얘기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레드오션이잖아요. 네.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가격대도 네.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는데 네. 우리 이디언이 만든 제품만의 네. 차별적인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제품 자체로만의 이제 차별성은 좋은 음질을 낸다는 것에 있고 이제 고가의 스피커들은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 힘든데 저희 거는 반면에 작지만 이제 병에 꽂으면 그만한 이제 울림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고 그리고 또한 그 병마다 각각 다른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 요소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봤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용자들의 피드백 어떻습니까? 사용자들의 댓글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 그 평가를 되게 많이 자신이 이걸 어디에 사용했다 특이한 거를 또 발견을 해주신다 그래서 페트병에 구멍을 칼로 뚫고 하니까 소리가 엄청 좋아지고 커졌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또 제가 해봤는데 진짜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아노 위에다가 올리니까 피아노 소리가 나더라. 기타에다 이렇게 되니까 또 기타의 그런 특이한 그 통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그 사용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이런 그거를 그 아이디어들을 또 받아서 이런 전용 보틀이나 이런 것들도 구멍을 뚫어서 또 만들게 됐고,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간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독특한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꽤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중간평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90점 드리겠습니다. 아, 90점이요? 네. 중간평가 90점 이상이 다섯 손가락이 꼽히는데 굉장히 큰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90점이나 주신 이유, 어떤 이유에서죠? 우선은 이게 레드오션 시장이어서 그 시장 내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디자인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력을 결합했고 거기에 고객들의 어떤 그 수요에 대한 니드들, 또 상당히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 보여서 90점 드렸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해외 시장에서도 이미 수출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성과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에는 일본, 멕시코, 그리고 유럽, 미국에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량으로 이제 오더 이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오더로 뭐 1000개, 500개 이렇게씩 작년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서 올해는 이제 멕시코에서 5만 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하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점유율을 목표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만 보면 약 2조 원 시장인데, 스마트 오디오가 많이 나와서 함께 같이 조금씩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저희는 약 한 그 안에서 이제 한 천억 원 정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차기 모델들도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사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제품 양산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허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우리 이디언 같은 경우는 그런 난관들을 어떻게 타개해 왔는지 좀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이제 제조를 한 사람 입장으로서 그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난관이 부딪히게 되고,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서 넘어가야 할 것들이 반드시 벽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엔 모든 제조 공정에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얼마나 빠르게 이제 해결해 가면서 이제 완성된 제품을 만드느냐가 그 기술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이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르크 스피커는 약 45일 만에 이제 양산을 성공을 했고, 이제 고객에게 제품을 다 주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아서 현재 네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약 아직 2년 안 됐지만 네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런칭을 계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디언이 보니까 디자인 베이스 회사잖아요. 네.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제품을 만들어내고, 네. 굉장히 좀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디자인 기업이고 아이디어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스피커 외에도 다른 상품군들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품군들이 있나요? 아, 일단은 저희 디자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결합한 그런 테크 기반의 회사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 소비자가 아니면 또는 고객이 한번 사용을 하면 잊지 못할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그런 철학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코르크 스피커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아로마이즈라는 이제 향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로마 디퓨저를 이제 그 재발 다 완료해서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스피커, 그리고 그 클렌징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버블 클렌저라는 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제품군도, 네. 다양하고 또 제품군이 나온 디자인 소스도 또 어떻게 나온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팀원분들이 어떤 제품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을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아, 일단 처음에 제가 창업을 할 때 리디언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라는 LDT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개씩 이런 창의적인 코르크 스피커와 같은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까지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와 맞는 이제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공동 개발, 혹은 저희 비용이 이제 저희가 시장성이 있다 판단되면은 저희 브랜드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는 그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한 달에 한 개의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 팀원
기업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 조사부터 시제품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이디언의 투자 단계 어떤 단계로 보십니까? 이디언은 지금 시드 단계를 넘어서 시리즈 A 단계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종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디언의 회사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150억 정도. 150억. 네. 어떤 근거에서 150억을 평가하셨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이디언 같은 경우는 초기 제품을 가지고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서 한 150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평가해 봤습니다. 네. 이현택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네.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평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안에 더 많은 제품, 저희의 네트워크, 이제 판매 네트워크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특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좋은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들 선보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